제목 당황스러웠던 칠순 잔치. 저희 시아버님 칠순잔치 때일입니다. 아버님 형제분 팔남매, 시어머님 또한 팔남매, 저희 남편 오남매. 이렇게 일가 친척이 다 모이다 보니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다 합쳐 30명 정도나 되니. 세상에. 다행히 뭐 칠순잔치가 열렸던 뷔페 식당에는 키즈존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만 돌봐주는 선생님도 계셨죠. 아, 어머님들은 어른들 챙기시랴, 손님 모으시랴 정신없으실 텐데 아이들 걱정 마시고요. 잔치 즐기고 오세요. 여기는 저희 교사들이 다 책임질게요. 아유, 네. 너희들 여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있어.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같다고 말이야 다 친구 아니야. 여기는 삼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오촌 아저씨도 있어.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삼촌도 있고 아저씨도 있어. 누군데? 누군데? 가만 있어봐. 어? 누구더라? 잠깐만. 아니 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어. 내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너 못 찾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나의 순서대로 그냥 놀아. 이걸 무슨 재주로 알아. 몰라 몰라. 워낙 복잡했고 우리 일행들 뿐만 아니라 옆에 홀 아이들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서열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렇게 아이들을 놀게 내버려 두고 잔치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사회자가 슬쩍 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아 저기 큰 며느님 잔 올리는 순서는 자녀분들하고 그 다음 조카 사위 며느리들은 한꺼번에 하고요. 그 다음은 직계 손자 손녀분들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조카의 자녀분들 절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 네? 저 그게 지금 애들이 너무 신나게들 섞여 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절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요. 그렇게 하죠 그럼. 자 이제 곧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키즈존 선생님께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인터폰 제가 할게요. 아 네네. 예, 예. 어머 여기 애들 데리고 잔치하기 진짜 여기 애들 데리고 잔치하는 건 정말 좋다. 여기 넓어서 선생님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솔해 오셨고 앞자리에 조르르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아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우 바빴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죠. 아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저 김복동 암흑의 선생님의 칠순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정해놓은 순서대로 자식들과 조카들이 절을 하고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차례가 왔죠. 자, 우리 할아버님께 절을 올리는 선주분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준비됐지? 자, 할아버지께 절! 아이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우왕좌왕 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자가 아이들 중에 장기자랑을 준비한 친구가 있느냐고 묻자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었죠. 저는 할아버지 칠순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아이의 재롱에 칠순잔치 분위기가 후끈 날아올랐죠. 그 아이가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뭐 오촌이나 육촌 조카인가 보다 생각하며 박수를 쳤죠.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태권도 시험을 보이겠습니다. 히읍 히야 히야. 그렇게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더군요. 형님 근데 제 아들 누구예요? 몰라 몰라. 우리 아이들이 친손주들인데 우리 아이들도 뭐 하나씩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우리 은석이랑 영석이랑 다 어디 갔어요? 그러고 보니 친손주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지 알아야 나중에 인사를 할 텐데. 아니 불광동 이모님 댁 애들 아니고 대전 공원 애도 아니고 안양 작은 아버님 댁도 아니래고. 아니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 모르겠네. 동서가 키즈존 가갖고 우리 애들 놀고 있나 좀 찾아볼래? 대수롭지 않게 동서를 키즈존으로 보냈고 저는 무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아이들을 기특하게 보며 박수를 쳤죠. 그런데 동서가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어떡해요? 어떡해? 애들이 다 옆에 홀, 딴 홀에 가 있어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애들이 바뀌었어?
무슨 소린가 싶어 동서를 따라 옆에 올라 가봤습니다. 마침 옆에 홀에서도 칠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도 되는 양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맞추면 여기 제일 큰 선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인공 박아무개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기저기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말소리가 들렸고, 아버님 사회자 좀 하세요. 에? 그가 제일 앞에 앉아있던 저의 아들이 번쩍 손을 네, 들더군요. 강원도 정선이요? 네. 네, 맞습니다. 강원도 정선. 에? 자, 제일 큰 선물의 주인공 축하합니다. 꼬마는 어디서 왔어요? 등촌동 살아요. 아, 할아버지께 생신 축하한다고 인사 한마디 드릴까요? 아니면 혹시 노래 하나 할 수 있어요? 난 노래 할 수 있어요. 노래, 노래. 아, 정말 멋진 손자를 네. 드셨습니다. 그럼 노래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서 아들 손을 잡고 나올까도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거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습니다. 아,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자, 할아버지께 뽀뽀. 노래를 마친 아들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뽀뽀까지 하고 들어와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몰래 살금살금 아들에게 다가갔죠. 형석아, 너 왜 여기 있어? 아까 어떤 아저씨가 빨리 여기 다 앉아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야지. 너 저 할아버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 아니잖아. 나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맞다 맞다고 맞다고 여기 앉아있어요. 저기 은석이랑 형이랑 형석이랑 근석이도 다 있어. 근데 엄마 난 문제가 맞춰서 이렇게 큰 선물 받았다. 이쪽에 있는 애가 이 집 애들이군. 아,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세상에. 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회자는 이런 방송을 해야만 했죠. 아, 제가 칠순 행사 사회 만 20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 여기 귀여운 꼬마분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하고 일단 엄마를 찾아가세요. 그래, 오진호 씨 말씀도 맞아요. 애들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어. 그렇죠. 애들, 무슨 상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저 즐겁게 해드리면 되지. 응?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아니어서. 자기 손주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유, 알지. 그건 알지. 그럴까? 그럼. 네. 4936님은 조용남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본 것 같네요. 네. 조용남 아버님의 칠순잔치는 예. 이미 끝났습니다. 아, 발발구서 오늘도 역시나 빵 터지네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목이야. 아, 이게 애들이 이렇게 많아서 북적대야 돼. 아, 그럼요. 그래야 흥겹지, 그죠? 아. 이런 남편. 저희 남편은 100점 만점에 80점. 좀 후한 점수죠? 그런데 모자란 20점이 80점을 이겨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남편은 여자로 태어나려다 남자로 태어났는지 수다가 장난이 아닌데다가요. 오지랖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수다를 떠는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요.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같이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 안에는 애기 엄마가 애를 업고 자리에 앉아있대요. 어김없이 남편의 아줌마 기질이 발동했습니다. 애가 몇 개월 됐어요? 8개월이요. 아유, 겁나게 크네. 얘 태어날 때 몇 킬로 났었어요? 아, 3킬로요. 오, 딱 알맞게 났네. 웬만해서는 3킬로에 나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우기 힘든 건데. 혹시 모유 수유했어요? 아, 네. 아, 그러게 모유가 쫀득쫀득 펼친가 봐요. 애기가 참 튼실해 보이네. 아유, 요 볼 빵빵한 것 좀 봐. 아유. 아니 아무리 애기 엄마 얘기를 한다지만 모유가 쫀득쫀득 찰져서 애가 튼튼하다는 얘기를 응? 그것도 버스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애기 엄마는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얼굴이 그냥 빨개졌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나섰죠. 어머머, 추측이야 추측이야.
애기 엄마한테 왜 그런 걸 물어? 아, 뭐가 이 사람아. 모유가 철주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데. 당신은 영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윤필이가 빼마른 거, 빼빼 마른 거 노가리였잖아. 기억 안 나? 아니, 사람 난처하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 왜 뭐가 난처해? 모유 수유한 거에. 애기 엄마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난 그게 존경스럽다니까. 애가 쫀득쫀득 뭐 찰진 모유를 주는 게 애한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알았어 알았어. 아유 봤어? 알았어. 이제 그만해. 그제야 남편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예, 첫 애요? 아, 아니요. 큰애는 유치원 갔어요. 큰애는 그 몇 살이요? 6살이요. 어우, 토울이 좀 치네. 애 키울 때는 힘들어도 연년생으로 키워야 수월한데. 혹시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생겨서 그냥 낳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하나만 키우려다가 그만 낳게 됐어요. 그렇죠. 그 집도 실수했나 봐요. 우리 집도 큰 놈만 나오려다가 내가 슬퍼먹고 사부작 에휴 됐고 그러다가 둘째가 들어섰어요. 사부작 하다가 아니 술 먹고 샤부작 하다가 애가 들어섰다니요. 예? 저희 남편 말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해갖고 남편은 허벅지 확 꼬집었잖아요. 아니 뭐 어때서 그래요. 첫째 둘째 타올진 집안 다 물어봐. 십중팡구 안 나으려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나왔다 그러지. 내 친구 준식이네도 그렇고 저기 봉구 알지. 그 집도 술 먹고 샤부작 하다가 누뚱이 받쳐야 되잖아. 여튼 술이 문제요. 사부작. 어머, 그러면서 계속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둘만 낳고 안 나오려고요? 아, 네. 둘 키우는 것도 벅차요. 에이, 몰라서 그렇지. 나누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커요. 낳은 김에 하나 더 낳죠. 순풍. 아, 그래도 요즘엔 교육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든다던데. 아이 참, 남 하는 거 다 갈치려고 하니까 그렇지. 몇 억씩 드는 거지. 우리나라 교육 뜯어 고쳐야 돼. 다 공부시킨다고 뺑뺑이 돌리더니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다고 다 명문대에 가나? 아이고, 안 그래요? 아우,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죠. 아, 대학 나오면 뭐해요. 취업 못해서 백수들이 쫙 깔렸는데 대학만 돈 벌어주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나을 생각 있으면 빨리 나요. 같이 키워야 힘이 덜 들다니까. 근데 유치원에 가는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요. 어머, 딸이 엄마구먼. 아이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동남아 왔다 갔다 하겠네요. 우리는 시커먼 머스받을 뿐이라 비행기는 고사하고 리어카 타고 동네나 한 바퀴 돌아나 줄거나. 아이고, 그 뭐래. 아이고, 부럽네. 부러워요. 네, 그렇죠. 아, 저 이제 내려야 돼요. 아, 예. 그래. 조심히 가요. 애 잘 키우시고. 네,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셋째도 생각해봐요. 아들 하나 있어야지. 샤부작 잊지 말고. 아, 네. 아기 엄마가 내리자 남편은요. 앞쪽에 앉아 졸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 할머니 내가 깨워야겠어. 아니, 자는 사람을 왜 깨워? 아니, 졸다가 정류장 지나칠지도 모르잖아. 나도 깜빡 졸다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종장까지 간 적 많은데. 그러더니 곤히 자고 있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할머니, 일어나보세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 깜빡 주무시다가 못 내리실까봐 걱정돼서 깨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젊은 양말이 참말로 별 걱정을 다 하늘이야. 아, 근데 할머니, 머리 한 지 얼마 안 됐죠? 웜에 티나? 네. 복근 잔 다 쇠됐는디. 어쩐지 곱슬기가 머리에 착싹 붙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네. 아주 잘 빠졌어요. 웨이브가 빡빡하니 서너 달은 너구리 갈 것 같은데. 아유, 본전 뽑겠어요, 할머니. 그래요. 아유, 비 오는 날 내가 머리를 볶아갖고 안 나올 줄 알았더만. 아유, 요즘엔 기계가 좋아서 그냥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잘 나온다고 돼. 아, 그러게요. 세상 참 좋아졌죠? 아이고, 참말로 좋아졌지. 먹을 것도 천지고, 옛날에는 참 못 먹어갖고 배알던 네. 시절이 좀 많았어. 맞아요, 할머니, 맞아요. 딱 우리 엄니 같네. 우리 엄니가요, 어렸을 때 밥 모질한다고 밥 위에다 감자하고 고구마까지 얹어서 우리를 먹였다니까요. 남편과 할머니의 말을 듣던 버스 승객들도 한 사람씩 끼어들더군요.
그려! 그 우리 집은 새끼가 술빵이었어. 아이고, 우리 때는 강내의 밥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인 경동시장에 도착했고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속옷을 팔더라고요. 남편은 그곳에 서서 남자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속옷 상자를 들고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장사하는 분이 말을 못하시는지 손가락으로만 이자를 표시했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분께 그러대요. 말을 못하세요? 그러자 그 남자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지랖 넓은 저의 남편.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주 이제는요. 속옷 장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속옷 공장이 망했습니다. 오늘 막 드려요. 팬티 5장 들어있는 거 한 통에 딱 2장 2,000원 받을게요. 자. 사이즈 있을 때 골라보세요. 골라. 제가 나서서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줌마 이거 딱 아줌마 꺼네. 사이즈 보니까 우리 마누라랑 비슷한 게 100사이즈 맞죠? 두각 가져가요. 두각. 색깔도 빨간, 검정, 파랑. 요 야시시한 거 남편이 좋아하겠네. 오늘 밤에 사부작. 딱 10곽만 팔아주고 가자던 남편은 순식간에 20곽을 팔았고요. 이야. 노점을 하던 사장님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휴, 이 말 많은 남편의 오지랖. 아, 가끔요. 아주 가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요, 저희 남편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딱 한마디만. 좀 길어. 여보, 당신하고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응? 또 사람 붙잡고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버스 안에서만큼은 제발 사람들하고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주라. 응, 여보! 웃음 편지가 사람 잡네. 저 기억하세요? 9월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소개됐던 박철환입니다. 누구시죠? 사연이 방송 탄 것도 좋았는데 보내주신 상품권 그걸로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기분 좋다고 박스방 하시면서 저녁을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오라시더군요. 저녁을 먹으러 오라시더군요. 주말 처남 처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따, 뭘 이래 많이 차렸습니까? 아이고, 막 그래 좋은 선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맙네 박스방. 아닙니다. 돈 뭐 얼마 안 들었고요. 상품권 받은 걸로 그거 한 깁니다. 그래. 네. 아니, 라디오에 글 써갖고 그거 방송했다 그랬지? 예. 아이고, 나는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막 글 써갖고 방송 탄 사람 내 처음 봐. 아, 그렇습니까? 그래, 보자. 아이고, 막 이게 작가 소희가. 아이고, 이 손으로 글을 쓴 기가 이걸로. 아, 글솜씨가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라고 재밌는 얘기 그 방송해주는 기예요. 아이고, 내 그거 안다. 조용님이하고 최유라하고 나와갖고 막 까딱까딱 했으면 막 연기하는 그거 아니잖아. 아, 그거 맞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재밌다고 뽑아줬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 이 재미가 있어요. 뽑아주는 기가. 그럼요. 다른 거 재밌는 거 뭐 없나? 또 써봐라. 아, 글쎄요. 재밌는 일도 없어가지고 다음에 재밌는 일 있으면 또 내 써보려고 해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없다는 제 얘기에 장모님은 밥을 먹고 있는 처남과 처형 가족들에게 버럭 화를 내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밥만 처먹지 말고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한 번씩 한번 해봐라. 재밌으면 선물 준다 안 가나? 에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알아? 뭐하노? 정남이! 니부터 한번 말해봐라. 그만 좀 치먹으라고. 밥 먹는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라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처남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매형, 그게요. 이거 얼마 전에 친구 얘긴데요. 그렇지, 잘한다. 친구가 여자친구랑 섬으로 여행 갔대요. 근데 그게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놀다 보니까 진짜 배를 놓쳐갖고 민박집에 갔대요. 그게 뭐가 재밌노 그게? 아,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둘이 민박집을 들어갔는데요. 여자 가방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속옷하고 칫솔 나왔더래요. 웃기죠. 아니, 칫솔하고 속옷이 와. 아, 그 여자는 처음부터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 여행일 준비를 하고 갔던 거 아닙니까? 허허허, 안 웃겨요?
처남의 얘기가 끝나자 장모님은 제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박서방, 어떻노? 이 정도는 방송할 만하나? 아, 그게 내용이 너무 짧고 별로 모르겠네, 얘. 아, 와, 재미없나? 글쎄. 너도 재미있는 얘기 없나? 그딴만 재재구리 얘기 말고 이렇게 좀 길다란 거. 제가 별로라고 했더니 장모님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라고 식구들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오르신 처남한테서 처남한테 고함을 치시더군요. 야, 이정남이! 너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섬에 여행 갔다고 대한 그랬나? 예? 방금 그 네 얘기 아이가? 아, 친구 얘기 맞는데 친구들 얘기라 캐심도. 이놈의 시기 이게 네가 놀러 갔다 왔지 맞지? 네 가슴 뭔짓거리했어. 에? 아무도 아무 짓거리 안 했어요. 들은 얘기라니까요. 아유. 엄마다 엄마. 재밌는 얘기를 하려다 처남은 밥상 앞에서 봉변을 당했는데 이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아 눈치가 좀 보이더군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장모님이 다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내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났는데 해줄까? 그래요? 내 작년에 네. 친구들하고 꽃놀이 갔다 온 거 알지? 단체로. 네. 버스 잡아가지고 놀러 가신 거. 그래. 내가 꽃을 취하고, 막 분위기 취하고, 막, 그만 날씨 지기고, 할망구들하고 서로 사진 찍어주면 잘 놀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할배들이 와갖고, 같이 놀자 그러는 기야. 할배들이요? 아, 우리 장모님 헌팅 당하셨네. 헌팅? 그래, 맞다, 헌팅! 그래, 말로만 듣던, 네 헌팅을 딱 당해갖고, 아이, 그것도 나이 들어 보이, 뭐 내보다도 세 살이라 어리더라. 어떤 놈? 어떤 놈? 방송할 만하지? 응? 재밌지? 예, 재밌는데요. 응. 그래서 우회됐습니까? 예? 아이고 왜 우회되긴 뭘 우회돼? 그게 다지. 아 그게 답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뭔 일이 있어야 되나? 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나? 아 그게 그래서 같이 놀던 뭐 에피소드라는가 뭐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럼 뭐 같이 놀았다 치지 뭐. 뭐 그래도 같이 꽃밭에 앉아가 오징어 뜯어가며 술 한잔 하는데 막 집에서 막 이런 놓친 애만 보다 내보다 세 살이 저런 연기하들 손잡고 노니까 막 술도 채지도 않더라. 제 맞장구에 신이 나신 장모님이 얘기를 하려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이 바락 화를 내시는 겁니다. 미친놈, 니 분명 같이 안 놀았다고 안 그랬나? 같이 안 놀았습니다. 나는 재밌으라고 지금 지안해서 말한 거지. 뭐라카노, 어쩐지 꽃놀이 갔다 온 옆에 나가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갔다 왔더구만. 그것들하고 술 처먹고 갔구만. 아닙니다. 술은 무슨 술 안 먹었어요. 안 먹긴 뭘 안 먹어. 술이 제가 집에 와갖고 사방은 저녁도 안 차려주고 처져놓고 디비 자놓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럼. 그 놀러갔다가 그 피곤해갖고 그런 기지. 예, 뱃 내가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뭐 바람이 나가 돌아댕긴 것도 아니고 그 재미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박서방. 재밌었지? 응? 이걸로 그랬으면 라디오 방송하겠지? 안 돼, 이 에피나. 그 방송이 전국에 나가면 전국 방송인데 그걸 방송하면 우째자는 기고. 그 내 아이라고 그러면 되지. 어허, 동네 쓰면 다 알기다, 다 알아. 뭐가 잘한 걸요, 그걸 방송할라 끼고. 이 양반이 참, 내가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놀다 온 게 그 재미있었으라는 기지, 내가. 그게 바람이야, 아이고, 먹고. 선도 잡았다면서 그게 바람이지. 아이고야. 아니 손 잡았다고 바람 넘기면은 공디 만지면 바람이 아주 살림을 차리겠네. 살림을 차렸어. 공디도 만졌더라. 내 말고 당신 말입니다. 당신 젊을 때 생각해봐봐. 동네 다방 댕김에 공디 만졌잖아. 안 그러십니까 그거? 아, 네 무슨 남의 공디 만졌다 카노. 아이고 내가 꽃다방에 있다 걔가 꽃다방 막 쫓아갔더만은 꽃다방은 하마 왔다 가고 막 수중 다방에 가가 놀고 자빠졌더만 그 궁디만 내 거가 까먹을 줄 아는겨. 내가 아주 여기 백캣입니다. 내가 두 분이서 싸우는 얘기를 듣자니 참 웃기더군요. 꽃다방 수정다방 궁디 전부 다 재밌는 얘기 같아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재밌네. 그거 쓰면 웃기겠는데요. 그러나 그게 네. 재밌더라. 네. 방송할 만하나? 그럼요. 아이고 이런 게 재밌는 기면 내 해줄 얘기가 많지. 저 사람이 저 영감탱이가 저 다방 댕긴다고 한 날은 낯들고 쫓아간 적도 있다 아이가. 재밌나?
정말 그래가지고요. 어, 이런 얘기 분명 방송 끝났네. 그렇지, 재밌지. 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썼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막상 쓰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쓰다 말았죠. 다음날부터 장모님께 6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 박서방, 여보세요? 아, 박서방. 오늘 내가 라디오 방송을 내가 들었는데 대방정이 안 나오더만. 내일은 방송하는 기제. 아, 예, 장모님. 제가 아직 다 못 쓰신도. 못 썼어? 예. 아, 박서방. 에이, 내다. 대방정이 다 썼더나. 아이, 정남이가 재미없다 카더나. 에? 박서방. 저요. 결혼하고 지금껏 장모님과 통화한 횟수보다 방송 때문에 전화한 횟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장모님은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다방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조영남 씨, 최유라 씨,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 방송 좀 꼭 해주세요. 용가리. 기본 상식입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인생이나 생긴 거나 전부 그냥 뭐 그런 편인데요. 아, 저 출발이 좋은데요. 괜찮아요. 조용하게. 네. 예.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남들보다 특출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괜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떠돌아대니까 아내가 장모님께 그 얘기를 했는지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잘난 척이 튀어나오대요. 아예 장모님! 아예 우리 부서에서 저보다 시험 잘 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아마 이번에 승진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 사위 잘했다. 아, 예. 아,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막 소문이 자자하던 시험인데요. 열심히 준비했더만은 뭐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 열심히 하면 다 잘 돼. 뭐 기분 나쁘세요. 근데 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저 근데요. 저 같은 부서에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던 대리가 하나 있었는데 장모님. 금마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쳤다는 거 아닙니까? 금마는 뭐 밥 먹고 나서도 쉬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 머리가 따라줘야 되는 기지. 맞다. 아니, 맞습니다. 내 머리. 그렇지. 머리가 또 좋아야 노력한 만큼 성적도 나오는 거죠. 아,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제가 그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겠지. 나는 우리 사위 머리 좋은 줄 알고 있었어. 아, 마 이거는 자랑 같아가지고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뭔데? 시험 말입니다. 사실은 100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막 100점이었습니다. 그래? 아유, 우리 사위 참 똑똑하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최연소 부장 승진하지 싶습니다. 참,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다 내뱉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다 자랑이었더군요. 하지만 최연소 부장 승진, 승진이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점수가 낮았던지 승진해서 밀렸고요. 정말 장모님을 뵙는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사시는 장모님을 모른 척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장모님이 저녁을 먹으러 오라셨다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함께 가자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장모님 댁을 갔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어섰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위, 잘난 우리 사위 왔나? 아, 장모님도 참, 아, 잘나긴 뭐가 잘나십니까? 승진 시험 잘 봤는데, 그거 잘난 거지 뭐야? 아, 시험은 잘 봤는데. 아, 그래, 알아. 시험 잘 봐도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승진시켜주는 게 영 그랬는갑지. 다음엔 승진시켜줄게야. 1년만 더 기다려봐라.
장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창피한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는데요. TV에서 평소 제가 즐겨보던 한 명이 나와서 100명과 함께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함께 정답을 맞히기 시작했죠. 1번. 아, 딱 봐도 1번인데 뭔 고민을 저리 하노. 네, 정답 1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딱 봐도 1번이지. 자, 다음 문제 먹고. 아, 저거는 2번이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지, 2단계 통과. 순조롭게 정답을 맞춰가자 장모님께서 저를 띄워주려고 그러셨는지 이러시더군요. 아따, 우리 사위 역시 똑똑하구먼. 아이, 뭐 또 똑똑하기는요. 와, 저기 저 연예인도 못 맞히고 떨어졌는데 우리 사위는 문제가 나오자마자 탁탁 맞히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아, 그게 뭐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지번 저번주 방송에서는 제가 끝단계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추십니다. 그랬나? 예, 문제 나오자마자 뭐 고민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지금 전 단박에만 딱딱 맞췄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저기 방송국에 있었으면 1등 해가지고 상금 다 타오는 긴데. 장모님은 제가 기죽었을까봐 비행기를 살짝 태워주신 건데 저는 또 저도 모르게 또 제 자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문제가 나오자마자 답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번! 저가 1번이지. 그래! 아유, 우리 사위 모르는 것도 없네. 저 정도는 막 기회 아닙니까? 정말 모르겠었습니까? 아유, 내 같은 늙은이가 웃지 않어. 저렇게 어려운 걸 말이야. 혹시 당신도 몰랐나? 아유, 어째 내만 알았던 기고. 얘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참. 그러면요, 장모님, 저 몇 번인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저거? 내가 웃지 않어. 에이, 한번 맞춰봐, 있어. 2번 아이가. 아이고, 우리 장모님 저런 것도 모르시고. 3번 아닙니까, 3번! 아유,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야 뭘 알지. 장모님, 저거는 학교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저, 뭐,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기본? 그래. 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갑네. 아, 저거는 책만 좀만 읽어도 되는 긴데. 그래. 내가 책을 안 읽어가 모르는 갑다. 아, 그러게. 평소에 고선만 찍어 놓으시지 말고요. 책도 좀 읽으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런 건 뭐 기본인 건데. 아, 장모님. 저 문제 저 몇 번 같으십니까? 모른다. 내한테 묻지 마라. 아, 얼른요. 몇 번? 글쎄, 3번? 3번은 무슨 2번. 아, 장모님 상식 많이 딸리시네요. 상식이 뭐? 뭐가 어쨌다고? 딸리신다고요, 상식이. 저는 잘난 체 하느라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내 뱉었습니다. 장모님, 저거는 몇 번? 몇 번? 아, 머린다. 내 머린다고. 아, 몇 번?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빨리. 1번. 1번은 무슨 2번이죠, 2번. 아, 우리 장모님 돈 많이 벌어서 학교라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서방, 그만 보고 우리 딴 거 보자. 왜요? 한참 재밌는데. 아우, 나는 별로 재미가 없어. 에이, 그거는 장모님이 모르시니까 그렇고요. 아, 근데 희한한 게 찍어서 맞춰도 한 문제는 맞췄을 텐데 아, 장모님 어제 찍어도 하나도 안 맞십니까? 그러게, 내가 멍청해서 그러지. 멍청해서. 아, 이게 멍청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 좀 딸리시는 것 뿐입니다. 막 걱정하지 마이소. 딸리는 게 뭐고? 네 아까부터 내한테 자꾸 뭐가 딸리네 딸리네 캐쌌는데 내가 뭐가 딸린단 말이고? 아, 예? 딸린다며. 상식이 딸린다며. 딸린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부족하다 뭐 그런 소리지? 아, 장모님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장모한테 딸리네 마냥 했었는 거. 뭐가 내가 딸려 뭐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장모님이 너무 못 맞추시니까. 내는 얼마나 니는 얼마나 잘 맞추는데 얼마나 잘 맞춰. 그러면 저거 몇 번이고 저거. 장모님이 화를 내시는 바람에 문제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장모님이 빨리 답을 고르라고 다그치시는 겁니다. 퍼뜩퍼뜩 대봐라 저거 몇 번이고. 아이 3번. 아이고 봐라 봐라
정답이 1번이라 카네, 1번. 니도 틀리네, 니도. 아, 그거는 지금 문제도 제대로 못 듣고 말한 거라서요. 끝까지 잘난 척이네, 이기. 아, 잘난 척이 아니고요. 저건 몇 번이고 저건 빨리 골라봐라, 니가. 골라봐. 장모님이 다그치시는 통에 저는 이번에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고요. 흥분한 장모님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3번이라 않거나. 저리 많은 사람이 맞히는데 니는 틀렸네. 니보다 잘난 사람 저기가 널렸네.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게 어디서 잘난 척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잘난 사위가 딸리는 장모한테 뭐가 죄송하노. 저거 저 문제 몇 번이고 맞히봐라 얼른. 장모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나오자마자 제게 3초 만에 답을 요구하셨고 답이 틀리기라도 하면 저를 멍청하다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2주째 저는 장모님 댁에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모님께 공개 사죄 드립니다. 장모님,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사위 이쁘게 봐주시는 거 잘 압니다. 철 모르고 뱉은 말들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장모님 사랑합니다.